안녕하세요. 쉽게 입는 남자 패션, 패션 플래닛입니다. 멋진 코디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나한테 어울리는 바지를 다양하게 입는 거라고 저희 채널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요. 또 채널에서 인기 있는 영상 중 하나가 바지 추천이기도 하고요. 그런 만큼 보온성도 챙기고 겨울에 맞춰서 내 코디를 정말 멋지게 바꿔줄 맛있는 바지 아이템들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. 어떤 체형이든 상관없이 특히 허벅지인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입기 쉬운 바지로 골라봤고 부담 없이 입으실 수 있게 가성비 아이템부터 가격대별로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계절감도 살리면서 여러 코디에 활용할 수 있는 바지들 딱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. 겨울 계절감도 잘 살리면서 꾸안꾸 감성으로는 코듀로이 팬츠가 정말 딱인데 이게 깔끔하게 꾸밀 룩에도 잘 어울리고 캐주얼하게 편한 코디에도 찰떡같은 바지라서 진짜 겨울 한정으로 치트키같은 바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가성비 중에서 코듀로이 팬츠 먼저 빠르게 보여드리고 겨울에 입기 좋은 스웨트 팬츠도 하나 추천해볼게요. 가성비 첫 번째 아이템은 시그니처의 소프트 헤비 코듀로이 원턱 밴드 팬츠입니다.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저같이 허벅지가 두꺼운 사람도 편하게 입기 좋게 턱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입었을 때 핏도 와이드하게 나와서 스니커즈랑 구두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쉬운 핏이에요. 허리도 이렇게 고무줄 밴딩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이즈관에서는 진짜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었던 바지였습니다. 또 이 가격대 코듀로이 중에서도 골이 작게 잡혀 있어가지고 부담스럽지가 않은데 원단 특유의 은은한 광택은 살아있어서 맨날 입는 청바지나 슬랙스가 좀 질리는 날에 편하게 손이 가던 바지였습니다. 아직 코듀로이 팬츠 입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시도하기 좋은 가격대여서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성비 두 번째 바지는 멜란지 마스터의 와이드 투턱 코듀로이 팬츠입니다. 겨울에 사실 옷잘 입는 사람들이 쓰는 스킬 중에 하나가 밝은색 바지를 입는 거잖아요. 남자들이 보통 어두운 색을 선호하는데 이럴 때 바지만 살짝 밝게 가져가주는 것만으로도 같은 코디를 확 고급스럽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. 그냥 맨투맨 같은 캐주얼 옷하고 매치해도 바지 덕에 뭔가 옷자를 느낌 낼 수 있고 이렇게 코트랑 같이 매치하면 바로 인스타 감성이 나는 룩 뚝딱입니다. 첫 번째 제품보다는 원단의 골도 조금 더 크게 나왔고 실물로 봤을 때 크림색이 되게 예쁘게 잘 뽑혀서 바지 안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선택입니다. 세 번째 바지는 어널러 코드의 사계절 3턱 트레이닝 팬츠. 스웨트 팬츠가 이제는 진짜 단순히 편한 바지를 넘어서 길에서도 멋있게 코디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최소 전투용으로 하나 있어야 되는 바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괜찮은 스웨트 팬츠가 없으신 분들이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어널러 코드에서 나온 이 아이템은 확실히 편하게 체형 상관없이 입기 좋게 적당한 와이드 핏으로 나왔는데 특히 허벅지 가 크게 접혀있는 이 턱 디테일과 허리 밴딩이 있어서 사이즈 고민은 진짜 없으실 겁니다. 두께도 겨울에 입기 괜찮은데 추위를 좀 타신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레이를 입어도 핏이 안 무너지게 입기가 좋습니다. 이번에는 겨울에 입기 좋은 바지들 중에서 원단이랑 퀄리티가 정말 좋게 나온 아이템들을 골라봤어요. 여기에는 코듀로이는 물론이고 다양한 스타일도 골라봤는데 기본 디자인에 디테일 한 스푼 정도 들어간 아이템들로 준비해봤습니다. 퀄리티 첫 번째 바지는 노드 아카이브의 터너 울팬츠입니다. 겨울에 고급스러움과 따뜻함 둘 다 챙기려면 이런 울팬츠를 정말 추천드리는데 확실히 봄 여름에 입던 일반 슬랙스보다 더 따뜻해서 한겨울에도 깔끔한 남친룩 입을 때 추워서 다리 떨 일이 없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 아이템은 울과 캐시미어가 많이 들어가서 따뜻한 건 기본이고 겉에서 보이는 은은한 광택과 재질에서 나오는 질감 덕에 니트랑 같이 매치하면 정말 쉽게 꾸며 입은 듯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. 핏은 또 살짝 캐주얼한 감성의 한 스푼 들어간 와이드 핏이라서 정장바지같이 뭔가 딱딱한 느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상에도 충분히 멋있게 입을 수 있는 바지였습니다. 퀄리티가 확실히 좋았던 제품이라 이런 허리 밴딩부터 허벅지 턱까지 편의성을 생각한 디테일이 곳곳에 들어가 있어서 핏 이쁘게 뽑는 게 정말 쉬웠어요. 얘는 심지어 포장도 정말 예뻤는데 옷걸이도 같이 주더라고요. 두 번째 바지는 노유의 원턱 와이드 스웨트 팬츠입니다. 일반적인 스웨트 팬츠에 이것저것 작은 디테일이 더 들어가서 확실히 조금 더 힙한 느낌으로 입기가 좋은 바지인데 두께감도 겨울에 입기 좋게 헤비웨이트처럼 도톰하게 나와서 지금 시즌에 입기가 정말 딱 좋을 거예요. 바지 밑단에는 이렇게 스타일에 따라서 조일 수도 있게 나오는 정말 마음에 들었고 허벅지의 턱이라던가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면 약간 슬랙스가 생각나는 쉐입이라서 스웨트 팬츠 치고는 깔끔한 룩에도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. 컬러는 차콜이 약간 오묘한 색으로 잘 나와서 전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세 번째 바지는 에러스 익셉티드의 PT882 코듀로이 이지 팬츠입니다. 코듀로이 팬츠가 올해 정말 많이 나와서 가성비 제품들로도 괜찮지만 조금 더 포인트 있는 코듀로이 팬츠를 찾으신다면 추천드리겠습니다. 소재감부터 촘촘하게 나온 코듀로이라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엄청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장점이었습니다. 허리에 밴드랑 스트링으로 조일 수 있게 나왔기 때문에 벨트가 필요 없을 거고 미디랑 허벅지도 낭낭하게 나와서 그냥 핏 걱정 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이 제품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컬러인데 이게 뭔가 갈색도 아니고 크림도 아닌 되게 유니크한 색으로 나와서 이 색과 소재감만으로도 포인트를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측면에는 이렇게 랩디테일이 들어갔는데 아래 밑단도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조일 수 있게 나왔기 때문에 기후에 맞춰서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런 디테일들과 디자인을 생각한다면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라서 과하지 않게 난 조금 색다른 바지를 찾는다 하시면 이거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. 오늘 추천해드린 바지는 고정 댓글에 링크 전부 다 넣어드릴 테니까 겨울 바지 선택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올겨울에 추천받고 싶은 바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남성분들이 쉽고 재밌게 옷을 입으실 수 있도록 좋은 옷과 유용한 패션 정보 꾸준히 업로드하겠습니다. 쉽게 입는 남자 패션, 패션 플래닛이었습니다.